안녕하세요. 해성모델100% 학원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2024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죠. 이 모의고사 29번 문제, 3점짜리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요, 관계대명사 이중수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 대 이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이중수식 이렇게 두 개. 이것 때문에 제가 골라 보았습니다. 우선 답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문법 문제거든요. 근데 1번이죠, 1번 이거요. 자, 이게 observation 추상명사입니다.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대신 이렇게 동격의 대신입니다. 여러분, 동격의 대신요,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는 것까지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다시요.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이렇게 대신 뭐다? 동격의 대시다. 동격의 대신 문장이 완전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중수식 이렇게. 그 다음에 베이비스가 주어고 그 다음에 start 이게 바로 동사입니다. 이 문장이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observation이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데 동격에 대한 맞는 문장입니다. 해석을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장 ing로 시작했죠.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disappear 동사입니다. 투부정사나 ing가 주어일 때는 여러분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s 쓰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 대시죠. 이때 나오는 대시는 여러분 두 가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즉,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두 가지 뜻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죠.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대미 여러분 이때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주어와 똑같으면 뭐야?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습니다. 자, early experience가 이게 주어거든요. 그 다음에 operate 이게 동사죠.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것은 앞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겠죠. 수능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법 문제가 주어 동사가 몇 개냐라는 문제죠.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와 있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번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2번,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이게 약98% 이상적으로 두 개가 많이 쓰이고, 혹시 이두 개로 했더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3번,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이게 베이비스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스마일즈가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or에 자, 영어에서 여러분 and or but이 나오면 병렬의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콤마 콤마로 삽입고요. 이렇게 or 뒤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ing or나 and but 뒤에 ing가 나와서 그럼 앞에 ing가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ing가 있나요? 없잖아요. 자, and or and but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앞에 투부정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답은 이 스마일링이 답이 틀렸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룩 있죠? 룩. 그다음에 스마일 이러한 병렬의 구조를 치야 됩니다. 해석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자, 빌트인 그러면 여러분 타고난 또는 내장된 이런 뜻이건 congenit라고 똑같습니다. 그 타고난 능력, 웃음에 대한 입증이 됩니다. 눈에 띄는 관찰에 의하여. 어떤 관찰이냐? 이게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대신 동격의 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아 없네. 그리고 관계대명사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observation 뒤에 나오는 babies가 주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삽입구다라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수식어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고 해석을 합니다. 눈에 띄는 관찰에 의하여. 어떤 관찰이냐? 아이들이 또한 시작한다라는
웃는 거슬이 숫자 앞에 around가 그러면 경입니다. 경. 약두달 경.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찐다고 두달 정도 되면 웃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아이들이냐? 선천적으로 귀가 먹은 그리고 눈이 먹은.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중 수식인데 이때 나오는 관계대명사를 여러분 and나 but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아주 깔끔해. 근데 대부분 해석하지 않잖아. 해야 된다고요. 다시요. 선천적으로 눈먼, 귀가 먼, 그리고 보지 못한 인간의 얼굴을 또한 시작한다라느니 웃는 것을 두 달경에 시작한다라는 관찰에 의하여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웃는 것은 이게 주어입니다. 여러분 명사 뒤에 나오는 전면구는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에 있는 이게 기본적인 해석이야. 어디에 대해 있는 또는 뭐뭐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웃음은 아이드르 눈먼 아이드르 eventually 결국 마침내 사라집니다. 만약 뭐뭐한다면 어떠한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강화하기 위하여 향상시키다 강화하다 그것을 이때 그것은 웃음을 이런 뜻입니다. 한번 더요. 웃음은 눈먼 아이들어 결국 사라져. 만약에 어떠한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웃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화하기 위하여. Without은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뭐뭐 없이. 2번, 무슨 뜻이요? 가정법에서 많이 배우죠. 뭣뭣이 없다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올바른 피드백이 없다면 웃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here is, there is 똑같죠. 있다란 뜻입니다. 있습니다. 아주 fascinating, 매력적인 사실이. 이때 나오는 여러분 이걸 콜론이라고 그러죠. 콜론은 제가 여기 있다 적어놨죠. 이 대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뭐요? 즉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 자 눈먼 아이들은 계속해서 웃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안아진다면 그 다음에 바운스 흔들다 흔들어진다면 비동사 플러스 PPU 수동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병렬의 형태죠. 흔들어진다면 넣지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찔러진다면 안 나올랍니다. 4번이죠. 그리고 간지럽혀진다면 by adult 성인에 의하여 즉 예를 들어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아까 설명을 했죠.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허락해줄 수 있는 그들이 알도록 자뭘 아냐 이게 대자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죠. 대주어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병렬입니다. 이걸로 병렬이에요. 1번. 또 안다면, 뭘 안다면, 누군가가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을. 이러한 사회적인 피드백은 encourage,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encourage는 오형식 동사로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반드시 to 부정사를 써야 돼요.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나 ing가 오면 안 됩니다. 자, increase 오형식 동사 해석, 이때 을룰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피드백은 장려합니다. 격려합니다. 아이들이 계속하도록 웃는 것을. 자, 이러한 방식으로 in this way 뒤에 일때 여러분, in이 엄청나게 자주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만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초창기 경험은 여러분 operate 그러면 작동하다 회사가 운영되다 뒤에 on이 나오면 operate on 그러면 수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작동하다로 해석되는 게 좋겠네요. 초창기의 경험은 작동됩니다. 우리의 바이알러지 생물학 또는 생리작용이 생리작용과 함께 설립하기 위하여 사회적 행동을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초창기의 경험은 작동합니다. 우리의 생리작용과 함께
설립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행동을 이렇게 했는데 말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안 된다. 이상하다 그럼 뭐요? 뭐뭐에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초창기의 경험들은 작동, 해석, 생리작용과 함께 만들어내요. 사회적인 행동을. 그게 바로 뭐요? 웃는 행동이잖아. 자, 사실 너는 이러한 경우, 눈먼 아이들 경우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버 항시의요. 으로 가장 많이 쎄. 눈먼 아이들의 예가 경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할까요? 이세개 중에 기억해야 됩니다. 세개 아주 잘 나와요. 입증할 수 있는, 입증하기 위하여 뭘로 해석이 될까요? 이거죠, 이걸. 그죠? 입증하기 위하여. 다시요. 자, 사실 너는 이해가 경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먼 아이들을 주장하기 위하여. Make a point 그러면 주장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이들은 이게 주어단 말이야. 이렇게 동사죠? 이렇게. 그다음에 전치사 예시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요. 뭣뭣을 보고 듣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설명해도 보통의 아이들 암기를 잘안 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when이라는 접속 사가 남았네요. 이렇게. 그다음 이걸로 병렬이라고 그랬죠? 이거 동사로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better still 그러면 더욱이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더욱이. 자, 해석해 볼까요? 아이들은 시력을 가진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뭔말을 뭔말을 써요. 아이들은 시력을 가진 웃습니다. 좀더 너를 보고 네가 그들을 보고 있을 때 또는 더욱이 웃어줄 때 이걸로 이렇게 병렬이 돼야 돼요. 백은 여러분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다시란 뜻으로 아직 많이 씁니다. 그들을 보고 다시요. 네가 그들을 보고 있을 때 또는 웃어줄 때 그들을 보고 아이들은 시력을 가진 아이들은 웃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관계대명사 이중수식이죠? 이중수식.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관계대명사 이 나오면은 이때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and나 또는 but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이렇게 대시 나오면 이때 나오는 대시 관계대명사 되실까요? 관계대명사 되실까요? 동격이 되실까요?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앞에 추상 명사가 나오면 이것은 동격의 접속사인 되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해석은 뭐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이렇게 투부정사. 이게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해석 방법.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뭐뭐 할수 있는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이두 개가 가장 잘 쓰인다고 했죠. 뭐뭐 할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상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